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57장 네, 119편 57절에서 72절까지 읽겠습니다. 56절로부터 7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당신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며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께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하지 않고는 주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또 성숙을 거듭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실제로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오늘 들으실 말씀의 그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이렇게 하겠다 혹은 나라면 이렇게는 못하겠다.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신의 믿음의 판단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5년 전쯤입니다. 약 20여 년 가까이 지난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한국으로 귀국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아직 태아가 7cm가량 되었을 때 태아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태아의 머리 자 신장 그 신장만 4cm, 머리가 3cm인데 머리에 4cm 정도의 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태아의 목에서 다리까지가 4cm인데 머리에 생긴 혹이 4cm, 즉 발에서 어깨까지의 크기와 똑같은 혹이 머리에 생겼다는 겁니다. 몸은 3cm 정도, 몸통은 3cm 정도이고 머리는 4cm인데 또 그 머리에 혹이 4cm 정도 붙어 있어서 일본의 병원이 의학적 그런 이런 진전이 시작된 이래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낳지 말라고 이 아이는 운이 좋아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만일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혹이 생겨도 그런데 일본 의학계에서는 태아의 머리 크기 정도의 혹이 붙어있는 이 아이를 그냥 낳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다. 이런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기로 고집한다는 것은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다. 오히려 아이를 생각해 주어라. 그래서 동경 의과치과대학이라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그 대학병원은 산부인과에서 의사선생님이 말을 하기를 이 아이는 낳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 중절수술을 빨리 서두르자 라고 이 신혼부부에게 이 태아의 부모에게 의사가 소견을 말한 것이죠. 절대로 낳으면 안 된다라고 일본에서도 처음 보는 케이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젊은 신혼부부가 정말 아이가 생겨서 기뻐했었는데 그 기쁨이 순식간에 한탄으로 바뀌고 이 부부가 울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앉아있는 이 부부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있어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에게. 그러나 목사로서 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십니까? 라고 극히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이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물었더니 당연히 믿습니다. 라고 이 부부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목사이니까 교회라면은 당연히 권면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중절하라고 하니까요. 아이를 낙태하라고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교회라면은 권면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저라도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은 자 아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를 주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니까 만일 나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러나 이것은 나의 권면일 뿐이며 어디까지나 부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권면을 했을 때 이 신혼부부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흘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안수해 줄 테니까 기도 받고
또 안수받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부부가 합심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태아가 치유받아서 무사히 건강하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이 기도를 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힘내자.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부부가 열심을 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났을 때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계속 되풀이해서 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초음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초음파 사진에 찍힌 모습, 태아의 모습을 보면 그 태아의 머리에 달려있는 혹이 이 혹이 하나 붙어있었는데 이 혹의 금이 가서는 또 다른 혹이 올라와서 혹이 두 개가 붙어버렸습니다. 혹이 하나의 혹이 갈라져서 혹 하나가 더 생겼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혹이 네 개로 네 개가 되었습니다. 혹의 금이 가더니 혹이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졸린 분 계십니까? 졸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긴장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는데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아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겉모습으로 볼 때는 뭐가 변했어? 혹에 금이 생겼을 뿐인데 혹 덩어리가 네 개로 갈라졌을 뿐인데 뭐가 변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단순합니다. 패턴은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부와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를 가면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사들이 특별한 케이스이니까 주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에 7명의 의사가 전부 모여서는 연구하고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기하라고 의사들이 권면해도 이 부부가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병원을 다니니까 병원에 가면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야만인 혹은 아이를 학대하는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 왔다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그 눈초리가 경계를 하는 눈초리로 이상하게 쳐다보았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고 느껴지는 시선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시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권면하는 포기하라라고 권면할 때 이대로라면 태어나도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입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태아에게 생긴 혹보다 더 조그만 혹이라 할지라도 사실 희망이 없는데 이 혹이 머리 정도 되는 크기의 혹이 붙어있을 정도니 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의사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를 만났을 때 이 젊은 신혼 부부처럼 목사님의 권면을 붙잡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역시 자신 없으시죠? 솔직하게 말해서 자신 없으시죠?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목사님들이 권면할 때에 굉장히 오해를 받습니다. 병원 측이 이 어머니에게 이상한 눈치를 주고 이상한 취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인도할 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왜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은 병원은 육신의 생명을 다루죠.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오늘 임신했답시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 태아가 영원히 떨어지는가 혹은 아이를 영원히 얻는가 이 부부의 결심으로 인해 아이가 떨어져서 지옥 가느냐 혹은 아이가 낳아서 생명을 얻느냐 의사가 이런 상태로 낳아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태아를 그냥 포기해도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전문의의 말도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은 오히려 목사님이 흔들리고 목사님이 도망가고 싶어지고 목사님의 판단 또한 흐트러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도망갈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자신이 없다고 해서 의사의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것을 권면하는 목사라면은 더 이상 목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그렇게 권면했으니 어쩔 수 없군요. 아이를 낙태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목사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거짓 교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의사의 말을, 자, 제가 만일 이 세상에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세상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이야기였으며, 왜냐하면은 하루 이틀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그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죠. 흔들리면 다시 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더니 의심하였더니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지 흔들리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됩니다. 10개월 차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웬만큼 신뢰하지 않으면은 사실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마치 병원에서 핍박받듯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낳는다고 고집 피우니 이 부모는 정상이 아니다 라는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 내고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에서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렇지만 이 부부가 끝까지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의 말대로 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의 운명이니까 아이가 끊어지겠지만, 그러나 아이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이를 중간에 중절해도 낙태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지요. 임신한 순간부터 이미 살아 한 사람으로서의 생명이기 때문에 중절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거라면은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모두 함께, 사람은 수정되어진 순간부터 이미 사람이다. 사이즈가 아닙니다. 수정되었다면 이미 사람, 인간인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를 만일 중절한다면 아이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낙태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옳지 않다고 가르치면 오늘날의 세상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자, 이제 출산의 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2시간 동안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더랍니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2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를 산모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신생아가 왔는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쭉 들어서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게 딱 서서 상상이 되지요.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라고 아주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겠지요. 상상되시죠? 일본 의사들이 어떻게 예의 있게 했을지. 저 같으면 미안해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참 사과할 때 예의 바르게 사과하죠. 죄송하다라고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신생아에게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바늘 하나,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100%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낙태하라고 훈면했으니 의사가 죄송하다가 아니라 그 입을 그냥 어떻게 아이를 죽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들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수준이라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아이가 남자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잘생긴 신생아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할 때에 저라는 사람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로 권면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신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제 입술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의학사상 전례가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정말 어떤 대단한 문제를 처음에 태아의 그 신장이 7cm였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이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은 무모한 정말 무모한 사람으로서는 택해서는 안 될 정말 상식을 너무나도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믿음을 연합하여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이 진짜 교회,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사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러해야 합니다. 의사가 결정하면 그냥 더 이상 의견을 묻지도 않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가 말하면 의사가 말한 대로 얼마나 100% 순종합니까? 의사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맹목적인 사람들, 불신자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의사의 말에는 100% 순종합니다. 의사의 말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삽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이 너무 엄격하다, 설교를 너무 듣기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극히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 을까치카 대학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아이를 중퇴하면 그게 역시 최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이를 낙태하고 또다시 임신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이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잃어버린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다. 그 아이가 지옥 가도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야기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가서 안 될 곳엔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타협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쉽게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믿음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사의 이야기는 신뢰하고 목사의 권면의 이야기는 1년 동안 설교 들어도 듣지 않고 병원에서 진찰하면은 의사가 처방전을 내지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안 지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하면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 잘못해서 한 끼 놓치면 어떡하지? 약 먹어야 되는데 약 안 먹는 거 잊어버렸다 하고 아주 그냥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면서 나무라면서 기도하세요 해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성경 읽으라고 해도 아 성경을 교회 올 때 먼지 쌓인 거 툭툭툭 털고 그래도 그나마 차라리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자기 성경 없다고 뭐랍니다. 자기 성경을 자기가 어디다 놓고서 왜 교회에 와서 자기 성경을 찾습니까? 이런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갈 수만 있다면 그래도 좋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만일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었니? 너는 내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니? 나의 기록된 말을 읽는 게 그렇게 싫었니? 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실제로 저와 관련되어 있는 성도 중에 신자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에게 목사님이 아 의사가 그렇게까지 권면한다니 의사의 말이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함께 울자 하면서 함께 울자 하면서 같이 부둥켜안고 울고 그냥 울기만 해주고 자 기도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만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거짓 목사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기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때에 목사가 전한 대로 순종하기란 참 힘들죠? 왜냐하면 병원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실제로 10개월 동안 그렇게 취급받았으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그만 아이를 포기해라 라고도 말 안 하지. 목사님을 미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아이가 너무나도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과 세상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어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까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 앞으로는 무서울 게 없죠. 이와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것을 배우는 데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 보지 말고 바닥만 보십시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오려면은 이런 교훈을 나도 배워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나도 그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지고 모든 게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간증 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직업이 사법서사인데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미 산모의 나이가 40이 넘어버렸습니다. 결혼해서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40대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 방문을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더니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아이를 낳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40대면서 뭔 아이를 낳는다고 라고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아 아이를 낳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 믿음으로 정말 기도할 때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믿겠느냐 믿고 기도 받겠느냐 믿고 기도 받겠다고 한다면 기도해 주겠다 라고 해서 그 아내가 믿겠다고 하니까 안수를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 가정의 소원이 아이를 낳는 것이니 이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라고 기도해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 부부가 교회 와서는 그때부터 남편분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는데요. 아기가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기가 임신되어졌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를 임신했답니다. 아기가 임신되어졌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나 기쁜데 기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들 병원 가지 않습니까? 병원 참 좋아해요. 병원 가죠. 교회는 가끔 오면서 교회는 쉬엄쉬엄 오면서 병원은요 한 번도 안 쉬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병원을 다니는지 그랬더니 이 의사가 또 어떤 말을 하느냐면 태아의 착상이 나쁘다. 그러니 이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새롭게 임신하자 라고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임신이 되었는데 착상이 나쁘다고 하는 의사의 말로 아이를 지워버리고 다시 아기를 임신하자고 아기를 갖자고 이런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한테는 상담조차 하나 안 하고 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상담도 안 하고 아이를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그 후 더 이상 그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아기를 주신다면 착상이 좋다 나쁘다 이런 사탄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한테 상담도 안 하고 왜냐하면 상담하면 분명히 목사님은 만류하겠지? 그래서 상담 안 했겠죠. 목사님이 말리는 게 싫습니까? 아이를 버려도 좋다는 말이 더 좋습니까?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이 더 좋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예수 말로만 부르지 마십시오. 내 아이를 버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의사가 말하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아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런 무지가, 이런 불신앙이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10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착상이 이러쿵 저러쿵이 아니라 자궁이 임신이랄지라도 기도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을 말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자기의 머리로 납득되는 범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문의 지식 정도 수준의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병원에서도 손든. 어떻게 목사님이 고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평생 마음에 새겨두고 어떠한 일이 터질 때에는 이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 텐데 조금 문제만 터지면 금세 의사의 권면을 듣고 금세 의사의 수준과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이제 믿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약한 초보의 믿음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환난을 통과시켜주시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 부모가 어린아기일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눈을 가려주고 아이를 품에 안고는 지나가죠. 왜냐면은 아기가 소리치고 울고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초보 단계인 사람일 경우에는 숨겨주시고 가려주실 때가 있지만 언제까지나 초보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순전한 신령한 영의 양식을 사모하라. 신령한 순전한 영의 양식을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노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초보 단계에서만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찬스이고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것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신앙의 성장의 찬스를 잡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 서면 설수록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서야죠. 여러 많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날 때에
이런 때에도 어떤 때에도 어떠한 때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장하고 안 하고 물론 천국과 지옥 이것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바른 것을 전해주어야죠. 성장하지 않은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가위로 손질해버려서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가지치기 할 때 아무 가지나 다 치는 게 아닙니다. 죽은 가지들을 칩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 농부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왜 농부들이 가지치기 하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을까? 그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소동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이와 같은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약,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환란을 통과한다면 믿음이 자르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기도함으로 승리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와 같은 환란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터져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동요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EMC의 신앙을 나도 본받으며 1년 반을 지냈는데 높은 산에 구름 위를 걸어가는 상태가 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평지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믿음이 EMC와 함께 1년 반을 지내는 동안 높은 산 정상의 구름을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간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이틀을 연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교회가 오직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각기 태어난 곳에서 제각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응하는 부분들이 전부 틀릴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성장하며 완성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아멘 되십니까? 설령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그런 이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 하지 않으며 육신의 죄가 불법이 자기 안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이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 문전에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로부터 떠나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것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혀 이해되지 못한 채 육을 떠나는 순간까지 나는 그래도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왜냐면은 이적까지 일어났고 그런 크리스천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죄가 남아있다면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예수께서 전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믿으셔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에서 속히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 아니하시면
생명의 구원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가르침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날 돌연히 죽었을 때 천국은 무리인 것이 됩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평소 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는 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계산이 남아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하게 살다가 바로 천국 가면 좋겠지만 아직 죄에 대해서 계산하지도 못했는데 건강한 나머지 고통이 없이 죽는다면 그것보다 저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죄를 계산할 수 있는 그 때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니까요. 지금 깨달으시기를 천국에 정말로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두 번의 찬스가 없습니다. 마지막엔 단 한 번입니다. 어제도 3,000명가량 일본 영혼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도 밤 12시가 되면 또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일본 열도를 떠나겠지요. 매일매일 통계적으로 보시면 매일매일 하루에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영적인 이런 자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만일 그런 목회자라면 거짓말만 말하다가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 모아놓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지금 그 목회자의 일을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거짓은 서로를 위하여서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첫째 잘못하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생각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고 회개하지 않은 채 죽으면 그런 목사는 심판도 없이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절대로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증명되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목사 그만둬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방해하는 자가 되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설교라면 절대로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옥 속으로 향해 몇천 명이나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부활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구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과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친 대로가 아니라면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대로 전하려고 하면 먼저 누가 반발하느냐면 목회자들이 반발합니다. 이런 설교들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미 목회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좋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라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라고. 성경을 다시 기록하지 않는 한 이 성경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죽는다면 지옥입니다. 지금 이때 깨닫고 바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찬스가 남아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으로 단련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격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찢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그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일은 약속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을 양심에 찔려서 울며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고하여도 알지 못한 채 둔감하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당신의 마지막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전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제가 본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된 걸 전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혼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제가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 허락하시사 마지막 골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죽을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계획이 변치 않는 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달성되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령 죽어서 숨이 끊긴다 할지라도 치료를 위해서는 저를 병원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또 소생할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야 할 때에는 옆에 사람들이 방해하고 내 눈으로 보아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누군가의 어드바이스에 혹하게 되고 그걸 의지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향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동요되어 버리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와 같은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찌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오직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단시간에 끝나면 좋겠지만은 어떤 때에는 며칠이나 계속되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때에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금세 마음이 무너지지요.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그것은 평소 때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기도를 계속 쌓아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생겨져서 죽어도 하나님을 따라가자.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기도하자. 죽어도 기도한다. 죽을 일이 생기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갑자기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증거이지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육신으로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결박되어졌던 것들이 하나, 둘 끊어져 나가는 것을 정말 세미하게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와 같은 때에는 그것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아, 이제 시작했구나. 주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서서히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면 무언가 산을 넘은 듯한 그와 같은 감각을 본인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느끼신 대로 산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쌓이고 쌓인 후에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패턴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 태풍 같은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싫은 사람,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라고 하니 싫다고 하는 사람 계시는데 기도야말로 최고입니다. 다른 것을 이것저것 하다가는 오히려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하면 문제의 해결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먼저 자기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자기의 영혼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에 합당하게 강건해집니다. 지금 금세 문제가 질병이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그 환란을 통해서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환란을 그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 조금 몸이 이상하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육신이 안 좋아진다면 그것이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성장을 하게 되며 영혼이 홀로 설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 단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경험하고 가다 보면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 둘 체험하다 보면은 요령을 알게 되고 비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은 간단한데 간단한 것을 과연 의지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으로 망하고 죽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마귀가 옆에서 계속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뱃속에 태아까지도 새롭게 하시는데 정말로 그대로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초음파 사진이 몇백 장이나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동경 의카츠카 대학교에 가면 아마 데이터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들이 죄송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기록은 안 남아있겠죠. 자기들의 입장에 곤란한 그런 것은 금세 아마 지워버리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건면할 때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이해하기는커녕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싫다. 아 뭐 저 목사님은 참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난 지금 죽겠는데. 난 지금 죽겠는데 왜 내 입장은 조금도 고려해 주지 않지? 전혀 배려도 없고 참 차갑다. 저렇게 차갑게 저런 이야기만 한다 라고 말씀 생각하는 분 깨시길 바랍니다. 깨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원하신다면 목사님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차갑게 들리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의 귀를 열어 들으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단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산 정상을 갈 것이냐 산 바닥을 갈 것이냐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에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니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으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믿으라입니다. 생명을 얻으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신혼부부의 간증드렸던 이 믿음, 만약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자기가 만일 그런 입장이었다면 자기도 아마 의사의 말을 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